거는 측정이 안 되잖아. 믿으면 편안해야 돼. 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냐 이거야.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 신과의 대화 속에 일어나야 돼.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지만, 어. 신의 뜻대로 뭔가 이렇게 되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또 이렇게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분노할 일이 내 문제냐, 신의 문제냐야. 내가 분노를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해진 거, 우리가 분노의 상황에 처해질 거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내 때문에 생긴 거냐, 신 때문에 생긴 거냐, 이웃 때문에 생긴 거냐를 볼 때, 성경에 내 탓이오라는 단어를 강조시킨 거야. 잘 생각해봐. 전부 자기 문제야. 돈이 부족하다, 뭐가 있다, 뭐 생기는 문제들 모든 거에 대부분은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신은 그걸 발견하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게 성경에 사실은 다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쪽 시각에 의해서 신은 지금 저쪽에 앉아서 장기 두고 계시고 나는 여기서 이거 잘하면 그 다음에 저쪽에 보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잘하면은 다음 세대에는 아니면 지금 이 세대에 하는데 이것조차도 구체적이지가 않아. 지금 이 세상에서 천당을 하라는 건지 저 생에서 천당을 하라는 건지도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저 세상 이상 없다 그거잖아. 뭐라고? 현대 과학에서는 뭐라고? 저 세상과 이 세상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천당이 뭐 누가복음에도 다써 있지만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 얘기했어. 자꾸 천당 저쪽에 갈래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되게 어떤 공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그런데 이게 과학에서 지금은 그런 거를 다야그 착각이야. 네가 시간 착각에 미래 과거 다그 착각이야 하는 게 과학이야. 한 순간에 같이 있는데 알쏭달쏭한 시간의 얘기를 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내용에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세상에 빠져 있다 이거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변한다는 게 과학이고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 예수님 왜안 왔냐? 왔다는 게 뭐야? 존재잖아. 내 눈에, 내 생각에 존재하고 과학의 존재가 달라요. 불확정성 이론이야.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불확정성. 있는 거를 규정할 수 없대요. 우리 사람들 생각하는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여기 있고 다음에 저기 있다. 이거 할수 없다는 거야. 원자의 세계,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우리 생각하는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여기 있냐 없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이 예루살렘을 돌기 전에 내가 오셨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 레벨에서 말씀하신 거야. 죽은 거, 산 거가 똑같은 건데, 니들은 내가 여기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가 같은데, 내가 오는 거를 꼭 이렇게 몸이 태어나서 오는 거로 생각하면 몇 군데 보이겠어. 그때 벌써 예수님 기도를 하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양자역학의 이, 그, 소위, 탱글링. 순간 이동이에요. 양자는 얽힘이 생기면은 500억 광년에도 동시에 나타나. 우주 전체에 갖게 있게 돼. 그게 지금 물리 법칙인데, 예수님의 존재라는 실존은 꼭 물건으로 와서 오겠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바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신이니까. 그런 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거고 천당도 마음속에 있다니까 내가 천당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면 천당에 가까이 사는 거고 아니면 매일 세상 일 자기가 풀어야 돼. 자기가 다 푼다면 얼마나 힘들어. 올때 내가 온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보니까 이런 걸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여기 와 있어. 누가 보냈냐 이거예요.
우리 애들 낳으면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 이런 사람 보내줬다고. 우리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의 관점을 이 우주의 과학적으로 볼 때에 그 안에 에센스가 사랑이라는 말로 기독교의 예수님이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 신학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내가 지금 기독 프로테스탄트의 의미로 정말 소중한 예수님의 공동체를 다른 각도에서 성경 얘기 난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사랑하는 거 만드는 교회 만들어내자.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다. 이래서 재밌게 만들고 성도도 바뀌고 다른 그 이교도는 아니지만 다른 종교하는 사람도 교회 가면 신나겠다. 나도 가고 싶다. 이게 만들어내자 그거야.